올리그로스의 미래 연구 코로나 바이러스를 1년 9개월 전에 예언한 주세리누의 2020년 5월 예언. 네, 저는 그동안 50여개국에 체류하며 17개 언어를 배웠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사오파울루 인근의 발린후스에서 거주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는 브라질 남동부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거주하는 아주 유명한 예언가입니다. 주세리누는 9살 때부터 예지몽을 꾸게 되었고 그는 그의 예언을 공적을 받아서 편지로 전달하는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그의 예지몽은 실제로 발생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9.11 테러, 마이클 잭슨의 사망, 동남아의 쓰나미, 마드리드의 테러, 브라질에서의 항공기 사고, 일본의 대지진, 사담 후세인의 체포를 예언한 것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저는 2020년 3월 주세리누의 4월달 예언을 제작했습니다. 먼저 4월달 예언의 달성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이후 주세리누는 매우 높은 적중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조작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독자도 있는데요. 유튜브는 동영상을 제작 후 제목과 미리 보기는 바꿔도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4월 예언을 분석해보면 한국에서 강풍이 발생하고 교통사고로 유명인사가 사망한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4월달에는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강풍주의보가 발령되었고 안동과 고성에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인사는 아니지만 유성엽 의원의 운동원 두 명이 선거 기간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도 유성엽 의원의 얼굴은 보았지만 21대 총선에서는 낙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결정에 대한 유언비어가 확산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아베 정부는 곰팡이 마스크, 블레 마스크, 그리고 크기가 작은 마스크를 공급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한 자치현은 대한민국 센다이 영사관에 마스크 지급을 요구하여 센다이 총영사관에서 마스크 100장을 지급하였고 한국 정부가 마스크의 추가 지급을 검토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진도 7 내지 8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아오모리 인근에서는 5.2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 일본 등의 해변에 해일 피해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아오모리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에도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세리누는 홍콩에서 강풍과 경제 문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다는 예언을 했었는데요. 4월 18일 영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체포가 진행되어 시위는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도 홍콩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했습니다. 중국에 지진이 발생하고 폭우가 내린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24일 스촨에서는 4.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태풍이 필리핀, 대만, 중국, 일본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27일 태평양에서는 열대성 저기압 원이가 발생했지만 큰 태풍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중국, 스리랑카, 필리핀에 폭우가 내린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22일 베트남에서만 3명 이상이 숨지고 6천 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은 코로나19로 심려가 커진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이 지역은 열대 지역으로 코로나19로부터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베트남에서 환자가 270명 발생하고 필리핀에서는 8,000명의 환자 중 270명이나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와 태국, 인도에서 폭우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다방바뚜에서만 3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진도 7 내지 8의 강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4월 30일 수마트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5.1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인도에도 지진으로 사망과 부상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델리에도 지진이 발생했고 안다만 제도에는 4.5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지진이 발생하고 펌프 고장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터키의 알라시예 주에는 4월 30일 4.3의 지진이 발생했고 4월 13일 초대형 유조선이 보스프러스 해협에서 고장을 일으켜 예인되기도 했습니다. 주세린스누 루스의 예언이 브라질에 관한 것은 많지만 40여 개국의 미래 뉴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주세리누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지만 소운파울루, 히우지자네이루, 미나스제라이스에서는 더욱 확산된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빅데이터로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의 새 소식을 3만 4천 건 이상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30개국 이상의 미래 뉴스를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드디어 주세리누의 5월달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진도 7의 지진이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아오모리 인근에 4월에도 5.2의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레나가 아닌 콜레라가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에 확산되고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교민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월에는 태풍이 열대성 저기압 수준에 그쳤는데요. 성장하여 일본, 필리핀, 대만, 인도, 라오스를 강타하고 수백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은 경제와 정치 문제로 테러리스트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테러리스트가 20명 이상을 살해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탄광 폭발 사고로 15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세리누는 5월달 중국에서 폭우, 홍수 및 지진이 발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터키에 지진, 강풍, 폭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터키에는 올 1월에도 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갈등으로 9명이 사망하고 13명 이상이 부상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미국의 올해 이란 장군 공습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는 갈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수도 인근에 지진이 발생하고 폭우가 강타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델리 인근에는 4월에도 지진이 발생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라오스, 스리랑카에 홍수와 강풍으로 피해가 있다고 하는 자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이 은둔을 끝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김정은 건강 이상설은 데일리 NK의 보도로 시작되었지만 전 세계로 확산된 측면이 있습니다. 대만에서 폭염과 폭우, 홍수로 인한 희생자가 발생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또한 국가 권력 내부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에 지진이 발생하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다는 예언이 있는데요. 4월 26일 인근의 타지크스탄에도 4.6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에서 시위나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용암이 분출한다는 예언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몇 년 전에도 화산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주세리누 루스의 예언이 모두 실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는 최악의 미래를 방지하고 최상의 미래를 맞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주세리누 루스의 2020년 5월달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미래 연구에 관심이 많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제 채널에 있는 다른 재미있는 영상들도 꼭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